마음이 편해집니다. 항상 고민 없을 것 같은 우아한 청정 미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. 누구일까요? 성은. 네, 김민규 선수입니다. 김민규 선수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상대방이 말을 할 때마다 즉석에서 바로 말을 받아 주저리 말을 여러 말을 합니다. 친구들은 간혹 오해를 합니다. 쓸데없이 말이 많고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.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. 김민규 선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잘 듣고 말을 합니다.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는 순간마다 위트 있고 재밌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요즘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 판단하기 급급합니다. 하지만 김민규 선수는 즉흥적이라 분위기에 적합한 말이 아닐 때도 있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큰 고민 없이 해맑게 웃으며 스스럼 없이 때로는 거침없이 즐거운 분위기를 위해 말하려고 노력합니다. 레디에서는 혼날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귀찮아서 말을 잘 못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. 이런 선수들은 일단 김민규 선수처럼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긍정을 선택하고 상대 이야기를 잘 듣고 적극적으로 말을 툭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? 김민규 선수는 아주 긍정적입니다. 김민규 선수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. 몇 달 전 얼굴을 심하게 다쳤습니다. 얼굴 때문에 표정도 운동도 쉽게 할 수 없으면서도 성인식 때 스스로를 운이 좋은 놈이라고 표현합니다. 부정적인 사람은 같은 상황을 놓고 남 탓하고 억울해하겠지만 민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매사를 밝게 보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며 긍정을 선택하는 민규가 참 좋습니다. 김민규 선수는 집중력이 좋습니다. 5학년 문과에서 수학하면 김민규 선수가 최고입니다. 한번 필 꽂히면 잘할 때까지 합니다. 그리고 수학을 가르쳐달라는 친구에게 친절하게 설명도 잘해줍니다. 그런데 이번에 영어를 잘해볼까 마음먹더니 계속 영어에 매진합니다. 적당히 골고루 하라고 해도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좋아하는 수학을 멀리할 정도로 집중하려고 합니다. 또한 책 읽는 것도 무척 좋아합니다. 집중하여 책을 읽을 때는 거의 무아지경입니다. 이렇게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줄 아는 민규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. 가끔 멍 때리는 것만 빼고요. 이번 성인식 꿈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. 스스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놈. 무한 긍정을 선택하며 사고를 당해도 운이 좋다고 말하는 놈. 지식의 재미를 깨닫고 책 읽기를 사랑하며 작가가 되는 꿈을 가진 놈.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며 자연과 일상을 잘 관찰하고 즐길 줄 아는 놈. 놀이 치료를 통해 변화된 자신과 스승이 좋아서 세상을 행복하게 치료하고 싶어하는 착한 놈. 자기 색깔이 분명하고 긍정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김민규 선수는 참 행복한 선수입니다. 힘들고 지치고 상처 많은 영혼에게 안식처가 되어줄 미래의 행복한 미소 전도사가 될 김민규 선수를 응원합니다. 레드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김민규 선수를 사랑합니다.